그럼 다음에 또 봐요. 그래, 나중에 보자. 안녕히 가세요, 큰아주버님. 그래요, 제주 씨. 다음에 꼭 정훈이 보러 갈게요. 네. 아버지께 말도 안 붙일 거면 뭐하러 왔니? 할아버지께서 뭘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실 거라고. 그런 장덕 여사님도 조상님들께서 보시기에 반가운 후손은 아닐 텐데요, 뭐. 어? 너 이제 날 아주 장덕희 여사라고 부르기로 한 거니? 내 아들 며느리 앞에서? 어차피 아버지랑 결혼하신 분도 아닌데 어머니라고 불러드릴 이유가 없잖아요. 뭐? 이유가 없어? 얼른 타! 아버지 기일날 애랑 싸울 거야? 두고 보자, 너. 내가 오늘 일 기억하지? 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. 너 뭘 믿고 그렇게 까부는 거니 대체? 엄마한테 찾아가서 무슨 소리 하신 거예요? 뭐? 겁나는 게 없다면, 지은 죄가 없다면 뭐가 궁금하셔서 거기 또 가셨어요? 그 입으로 또 무슨 헛소리를 하셨냐고요? 지 엄마 앞에 아들이라고 나서지도 못하는 주제에 아버지가 무섭긴 무섭구나. 아니면 우리 현준이가 무섭니? 엄마, 얼른 차에 타지 못해? 당신 아들 나한테 하는 짓 좀 보시라고요. 아들 며느리 손자 보는 앞에서. 너 조상 제사날 이게 뭐하는 태도야? 어? 이따위로 굴 거면은 다신 집안일에 얼씬거리지 마. 회사의 앞날보다 아들 이기는 일에 급급하신 아버지, 조상님들이 폭도 어여뻐 하시겠습니다. 뭐야? 이 자식이 이거 이태리 가서 깡패들하고 놀았나? 깡패들도 지혜빈 알아볼 거 아니야? 이 여자가 다시는 우리 엄마한테 가슴 아픈 소리 하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여자? 아니 이 자식이 눈에 보이는 게 없나? 이 여자 당장 사과 못해? 죽어도 못합니다. 왜요? 이 자식이 이게... 아버지 길이라 참아줬더니만은 입 다물고 내 눈앞에서 조용히 사라져. 여보, 아버님 괜찮으세요? 원수가 따로 없구만. 지혜빌 그냥 원수 대하듯 하는구만. 얼른 차에 타세요. 타세요. 회사로 바로 들어갈 거니? 네, 집에 좀 들렸다 가라. 네, 어머니.